Times. 네, 화이트 버튼 받은 기념으로 머피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버즈비 화이트 버튼 자체 제작해서 받았습니다. 네. 5만 명 구독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예고했던 대로 머피랩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좌깁슨 우펜더 네. 해서 6대 특집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앞에 스탠다드에서부터 커스텀샵 머피랩까지 400만원, 950만원, 1450만원 이렇게 가격을 툭툭툭 올려갖고 오늘은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은 킨드레드 버스트의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인데 앞쪽을 보면은 뭐 울트라 이런데 뒤에 보시면은 아주 울트라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네, 진짜 울트라네요. 이쪽은 뭐 도대체 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이렇게까지 돼? 라고 할 정도로 완전 작살이 나 있고요. 특히 이 넥 쪽은 진짜 아, 뭐가 작살이 묻어나요. 막. 네. 그래서 제가 프로파일링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 백작 기타입니다. 아수라 백작이요. 아 그렇군요. 앞에 멀쩡한데 뒤는 뒤가 아, 악마야. 예. 악마네.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살다가 예. 이쪽으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예. 그런 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예. 뒤로 돌아서 딱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마징가제트의 브레스트 파이어를 막았어요. 아 좋습니다. 브레스토 화이야. 네, 브레스토 화이야를 막은 깁슨. 예. 아수라 백작, 예. 소시오패스 깁슨입니다. 이쪽은 사회적인 얼굴, 예, 저쪽은 본성. 예. 네. 아, 굉장하네요. 브레스토 화이야. 예. 이쪽에도 보면은 이 살짝 그 성깔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살짝 있어요. 로켓 주먹을 피했나봐. 아, 이렇게 슥 스친 거구나. 예. 역시 이 방탄은 이렇게 좀 굴곡이 있어야 방탄이 예, 돼요. 예, 그렇죠? 맞아요. 네. 튕겨내지. 총알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죠. 빤빤하니까 그냥 지대로 맞았네요. 아, 그래. 여기 브레스토 화이아 맞은 예, 자고 예, 예. 이 앞쪽은 로켓 펀치 튕겨 나간 예, 자고. 자고 예. 알겠습니다. 마징가 제트와 싸운 아수라 백작 기타. 예. 알겠습니다. 되게 막 SF도 하고 다 하는 거야. 이제는 뭐 프로파일링이 판타지로 가네요. 예, 판타지 뭐 다 하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예. 네, 1453만원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에 전장은 99cm, 무게는 3.96kg, 하도 많이 까가지고 4kg 언더로 내려갔어요. 네, 두께는 49에 52 정도 나와요. 아치탑 나오고요. 12프렛 뒷둘레는 81mm입니다. 이게 이것도 넥을 뒤쪽을 하도 많이 까서 그런지 여기가 은근히 가늘게 느껴져요. 여기가 엄청 가늘게 느껴져요. 원래 그렇습니다. 있는지 아닌 이게 아니면은 이게 뭔가 그 넥감 자체가 투박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조금 네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가늘다라는 네.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프렛 뒷둘레는 81로 수치상으로도 작거나 하진 않습니다. 탑은 투피스 피겨드 메이플 하이드 글루 핏이고요. 바디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웨이트 릴리프 안 들어갔습니다. 머피랩 베이지드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호가니의 50스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넥입니다. 크로스는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의 옐로우 버튼. 예. 너트는 나일론 너트에 스트링 게이지는 010 쓰고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2.85mm.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에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렛은 22 히스토릭 미디엄 점보 프렛에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2 볼륨 2톤의 3웨이 픽업 셀렉터, ABR1 브릿지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 바틀 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 머피랩도 이거 안 보고 읽으셔도 되겠다. 네, 뭐 따다다다다입니다. 뭐 이렇게 그 풍부한 저음, 좀 농익은 소리 이런 게 머피랩의 장점이면 오. 약간 관록이 느껴지는 사운드. 저음이 뭔가 약간 이 어떤 그 피지컬이 젊었을 때 리즈 시절은 아니고 왜? 약간 안정이 됐는데 쉐입은 더 예쁜 예,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타이거.
우와 마샬로 바꿔. 빈티지한 사운드. 이러려고 우리가 사실 커스텀샵 사는 거죠. 그렇죠. 이 사운드 때문에. 자, 듀얼리스트고요. 팬더엠 부고요. 잘났어, 잘났어. 레드락! 기타가 말을 하네. 야, 참 잘 만들었네요. 와.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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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문제 마샬 게임 기대됩니다. 역마샬. 역시 마샬. 잘 들어봤습니다. 야, 좋다. 좋다. 네, 좋아요. 아, 확실히 그 빈티지한 맛 이것 때문에 네.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 시간까지 뭐 어차피 이제 팬더 가면 반주 바꿀 거니까 점프 한 시간 더 가져보겠습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와, 끝내준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이건 또 좀 그 일반 우리가 맨날 봤던 헤비레일릭하고 조금 결이 좀 달라요. 이게 더 푸들푸들한 것 같아요. 더 빈티지한 느낌? 예. 예, 알수록 오묘해지는 머피랩의 세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확실히 머피랩이 그냥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네. 사운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라는 네. 게 이제 조금씩 네, 판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깁슨 시리즈가 오히려 처음에 USA부터 시작해서 네, 네. 커스텀 샵으로 오고 그 다음에 커스텀 샵에 랠리까지 들어가니까 이 차이와 존재 이유들이 좀 이게 구분돼서 네, 네, 것 정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스텀 샵과 랠리의 존재 이유 이렇게 네. 기대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려고 돈을 더 주는 거구나. 근데 나는... 내가 이 돈 더 줄 정도로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오늘 네. 그런 본인만의 평가 기준을 이 세대를 통해서 딱 잡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쿼드 해볼게요. 네. .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몰라.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9,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80점, 평균은 79. 기가 막히게 70점대 후반으로 가네요. 지금 보면은 안 넘어. 거의 앞에 근데 그래도 네, 57, 59 같은 경우에 80 넘으면 워낙 많아서 네. 80 뭐 2, 3 나온 모델들도 네.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보면 78에서 한 82 사이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머피를 보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펜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하. 펜더 커스텀샵 57 스트랫. 하하. 기대가 되네요. 그 다음에 60 스트랫. 60. 네. 전이맨 렐릭이고요. 네. 그 다음에 64 스트랫. 64. 아, 아주 뭐 그냥. 펜더 글씨가 좀 다르죠. 네, 네. 정체성이 있는 그런 색상들로만 모아서 펜더 커스텀샷 3개 연속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도 있는데 잘 팔리는 색깔 3개인데. 아, 좋아요. 그러니까. 깁슨 셋, 펜더 셋 오늘 이제 행복한 날이네요. 네, 네. 네, 다음 시간에 펜더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